빠방하이, 요즘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상인이들. 푸르리한테는 깡깡아지를 줄 거야. 이 목소리도 참 오랜만이죠.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힐링되는 보노보노. 오늘은 보노보노 속 무시무시한 괴담부터 호시국이 덮쳐버린 마을의 근황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보노보노 속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말해 뭐해. 8,90년대 생들에게는 최애아의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던 보노보노. 헛소리하지마 임마. 이 대사 추억이잖아요, right? 요즘은 자극적인 스토리에 휘몰아치는 전개가 대세이지만 그 시절에는 코믹한 일상물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소의 세상, 짱구는 못 말려, 마루코는 9살, 그리고 보노보노. 특히 보노보노는 인간 아이들 사이에서 똘끼 하나로 잘 살아남았죠. 착하지만 소심하고 답답한 성격의 보노보노. 성가신 참견쟁이지만 밝고 명랑한 포로리. 툭하면 화를 내는 다혈질이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러브리. 캐릭터 매력이나 케미도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보노보노 하면 역시 명대사 아니겠어요? 곱씹을수록 아주 주옥같은 보노보노의 대사들. 명언 찾는 재미도 한몫했죠. 하지만 보노보노의 시작은 성인 잡지였다는 거 아셨나요? 독특한 개그와 철학적인 대사를 쓰기로 유명한 만화가 이가라시 미키오. 힐링 만화의 대부인 그에게도 씁쓸한 과거가 숨어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난청을 앓았던 작가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쓰고 그리고 보는 등의 시각적인 행동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때문이었을까요? 5살이 되던 해에 만화가가 될 것을 결심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으니 난청의 영향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 고등학교를 중퇴. 이후 알바를 했지만 난청으로 포기한 후 백수로 지냅니다. 그래도 만화가의 꿈을 잃지 않은 작가님. 1979년 성인 잡지 에로제니카에서 네컷 만화로 데뷔. 큰 인기를 얻으며 수상까지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TV에서 해달 한 마리를 보게 된 작가님. 해달의 귀여운 행동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 모습을 본따 네컷 만화를 그립니다. 길고 어두웠던 고난 이후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작가님. 보노보노는 출시와 동시에 흥행은 물론 작품성까지 인정받죠. 1988년에는 고단샤 만화상을 수상, 1995년에는 애니화에도 성공하는 등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귀여운 캐릭터 덕도 있지만 역시나 힐링 명언 덕이 컸죠.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타 비슷한 소년 만화처럼 목표를 세우고 다같이 모여서 매일 싸워서 일어나가는 이야기가 싫었어요. 단순 일상 만화가 아닌 철학적인 분위기를 지니는 작품임을 표현했습니다. 역시 대박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보노보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꿀노잼. 노잼인데 꿀잼이다. 네, 이 애니 정말 꿀노잼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순한 구성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첫방 때 온갖 클레임에 암흑기를 보냈다는 거 아셨나요? 1996년 투니버스에서 첫방영 이후 너무 지루해서 넘겨버렸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이다, 그냥 재미없다 등 처참한 반응들 뿐이었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라는 애매한 시간대 새벽 재방송 콜라보로 재미없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눈도장이 찍혀버렸죠. 하지만 보노보노의 마성의 매력, 보면 볼수록 묘하게 빠져든단 말이죠. 강렬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씩 터지는 개그 센스와 성우진들의 미쳐버린 초월 더빙, 투니버스 초월 번역의 3박자로 초반의 서러움을 딛고 인기몰이. 최초로 케이블 애니메이션이 지상파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후 1998년 SBS의 만화잔치 코너와 2001년 KBS의 동아나라 꿈동산의 코너로 전국의 보노보노 열풍을 일으키죠. 그리고 대망의 2016년 애니 방영 20년 만에 다시 리부트 소식을 전하는데요. 말해 뭐해. 국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된 투니버스 안녕 보노보노는 리부트 1화 시청률이 무려 3.3%를 기록. 이는 케이블뿐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는 것. 우리가 이토록 보노보노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서툰 어른들을 위로하는 이 명대사들 때문이죠.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조금은 느릿하지만 따뜻한 이야기, 많은 어른이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 게 아닐까요? 그 시절 애니메이션의 특징, 괴담 부자라는 것. 보노보노에도 충격적인 괴담이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동굴 아저씨 괴담. 보노보노에는 정말 많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만 유독 이질감이 드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분홍빛 몸에 표범 무늬를 한 이 아저씨, 항상 눈을 감고 있죠. 이게 뭐가 무서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맨날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 대상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죠. 또한 세계관 최강자답게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엄청난 괴력과 민첩함은 물론 분신술과 변신술까지 사용하는 능력자라는
하는 고름. 동굴 아저씨의 이름을 직역하면 시마차오 오지상, 즉 가둬버리는 아저씨라는 뜻. 신사적인 어조와 대비되는 기괴한 행동들로 인해 트라우마 제조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원작에서의 동굴 아저씨는 단발성으로 등장했던 단역이었습니다. 만화책 3권의 첫 출연, 4권, 15권까지 딱 3번의 출연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바로 1995년도 애니메이션의 방영 이후 동굴 아저씨의 출연 빈도가 미친 듯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매화 등장하는 건 기본. 동굴 아저씨 특집 마냥 만들어 놓은 에피소드까지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방영할수록 그 정체에 대한 의문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죠. 동굴 아저씨의 매드무비나 일러스트, 괴담 등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파생된 수많은 동굴 아저씨 괴담. 동굴 아저씨는 동물을 잡아먹는다, 죽음을 암시하는 등장인물이다 등 별의별 썰이 다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썰은 정체가 야옹이 형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생김새의 두 캐릭터, 야옹이 형은 보노보노의 든든한 조력자, 동굴 아저씨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점이 다르죠. 하지만 의심해볼 만한 게요, 이 두 캐릭터의 관계에 대한 떡밥이 종종 나왔다는 것. 먼저 꿈속에서의 보노보노가 동굴 아저씨에게 감금당했던 장소가 알고 보니 야옹이 형의 집이었다는 점. 너브리와 보노보노가 동굴 아저씨를 찾아 헤매며 찾게 된 장소 역시 야옹이 형의 집 앞이었던 점입니다. 실제로 이가라시 미키오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동굴 아저씨는 야옹이 형의 분신이자 또 다른 이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죠. 다시 봐도 미스터리한 캐릭터네요. 1986년 4권 만화를 시작으로 무수한 업적을 기록해온 보노보노. 애니도 흥행했지만 만화책도 엄청납니다. 일본에서만 무려 1,000만 부가 넘는 만화책이 판매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보노보노에게도 뼈아픈 시련이 찾아왔으니 바로 미디어믹스의 진출. 먼저 보노보노의 첫 게임인 보노의 삶은 1996년 반다이와 어뮤즈사에서 제작, 발매한 PS용 게임으로 숲속의 동물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어드벤처 시뮬레이션입니다. 귀여운 그림체와 BGM, 등장인물 구현만 보면 참 재밌어 보입니다만 현실은 구속의 네, 똥겜이랍니다. 출시 당시 일본에서의 반응은 참담했는데요. 이걸 게임이라고 만든 거냐, 내 동심을 되돌려라, 역대급 구속의 게임의 등장이다 등의 비난글이 쇄도. 보노보노의 찐팬들조차 커버 불가능한 수준의 게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죠. 홀로 물구나무도 서고요, 나무 사이에서 낮잠도 자고요, 움직인다, 말을 건다, 퀘스트 완료. 속도는 또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한 스테이지 이동하는데 한나절이 걸린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라는. 뭐 첫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다음 세대의 보노보노 게임들 역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그리고 대망의 보노보노 극장판, 잘 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법이 없는 일본. 당연히 보노보노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D가 되어버린 동물 친구들, 보노보노, 호로리, 너브리, 와? 이 극장판 개봉 전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내가 알던 보노보노는 이렇지 않다며 욕 좀 많이 먹었죠. 그래도 영화 자체는 괜찮아서 개봉 이후 지금까지 꽤나 호평받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은 추천드려요. 이번 순위에서는 특이점이 온 보노보노 속 에피소드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허구한 날 너브리에게 얻어 터지기만 하는 보노보노. 보노보노가 친구 재질이라고 한다면 너브리는 퉁퉁이 그 잡채인데요. 불만도 많고 화도 많고 친구들을 때리는 이유가 그냥 좋아서라고. 하지만 으아, 어퍼컷을 날리는 보노보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 보노보노의 복수극. 나무 아래 피인 알록달록한 버섯을 발견한 보노보노. 너브리는 허세를 부리며 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려니 겁이 났는지 한 발치 물러나죠. 바로 그때 너브리에게 속아 버섯을 먹어버린 보노보노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 막눈광이 된 보노보노, 너브리와의 한판 승부를 겨루는데 는 보노보노의 크리티컬 히트로 마무리. 처음 보는 과격한 모습에 보노보노가 인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둘, 코시국이 덮쳐버린 보노보노 마을. 두둥, 보노보노, 아빠, 호로리, 너브리, 나뭇잎 마스크하며 우울한 표정들하며 딱 코시국을 반영한 에피소드인 걸 알 수 있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울음병이 시작되어버린 보노보노 숲. 큰 곰대장은 이 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자 또 다른 감염자를 막기 위해 동료들을 넓은 해안으로 모읍니다. 그러고는 울음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나뭇잎을 사용해 끈으로 묶고 오려 붙인 뒤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병이 퍼져버린 탓에 강제 자가격리를 하는 보노보노와 친구들의 모습으로 마무리. 역시 현실 고증 제대로인 보노보노. 나뭇잎을 마스크로 표현하다니 우프네요. 역시 재밌는 썰이 넘쳐나는 보노보노. 30년을 훌쩍 넘긴 만화인 만큼 참 많은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일본 음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겠습니까? 까마귀?